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이라는 거를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되게 간단한 그런 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 정부 들어가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좀 개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180석을 얻은 이후로 막 경쟁적으로 이제 법안들을 발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7월 31일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을 보면은 소급 조경들이 좀 있고, 그리고 기존 계약자들에게 어떤 권한들을 주면서 좀 되게 분쟁의 여지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좀 권한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경우의 수들이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정부에서 해설 집이라는 걸 이제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경우의 수가 많고 소송 문제들도 좀 생길 것 같고 다툼의 여지가 많다 보니까 이 해설집을 해설해드리는 방송을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목차는 뭐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뭐 앞부분은 그냥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뭔지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 정도. 이거 다 의미 없고요. 그다음에 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뭐 이유와 뭐 취지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건 이제 과거 영상들이 있으니까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3번이 문제입니다. 3번. 개정 관련 FAQ 해가지고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라고 이제 시장에서 막 너무 혼란스러워하니까 정부 안을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분쟁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분쟁 조정 제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하는 파트가 있고, 뭐 해외의 뭐 보호제도 뭐 이런 게 있는데, 뭐이 뒷부분은 뭐 굳이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거는 이제 3번과 4번 조금 이렇게 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다양한 이제 사례들이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렇게 이해했다고 해도 기억해가지고 내 사례에 적용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임차인이거나 임대인이면은 이 방송을 잘 보시고 내 상황에 맞게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1번 질문.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언제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건 이제 이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까지는 과거의 법 체계에서는 2년을 살면, 전세든 월세든 2년을 살면 나가야 됐어요. 아니면은 재계약을 했었죠. 그런데 그 재계약을 할 때는 당연히 시세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3억의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시세가 뭐 지금 4억이 됐다. 그러면 나는 2년 동안은 기존 계약금대로 쭉 살다가 2년 지나고 나면 임대인이, 집주인이 어떻게 더 사실 거예요? 아니면 나가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죠. 그때 나는 더 살고 싶으면은, 네, 더 살고 싶습니다. 근데 시세가 얼마죠? 나는 한 4억 받고 싶은데, 그러면 4억을 주든지 나가든지. 이렇게 어찌 보면 되게 심플한 개념이었죠. 근데 이제는 임차인을 조금 더 보호하겠다는 그런 권리로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존의 2년 계약을 한번 더, 1 플러스 1. 정확하게는 이제 2년 플러스 2년이니까 2 플러스 2로 내가 자동 연장을 할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언제 쓸수 있습니까? 이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걸 행사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2년 계약을 보통 하니까 1년 반 정도 지나면은 내가 더 살지 아니면은 나갈지 이거를 임대인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1개월 전까지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 만기 한 보름 전에 저 그냥 더 살고 싶은데요? 이러는 거는 안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해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바로 1-1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20년 9월 30일에 만료가 됩니다. 그 말은 2018년 뭐 10월 1일에 전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있겠죠? 요 사람은 그러면 언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자, 1개월 전인 20년 8월 30일까지는 내가 주인한테 통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그게 넘어가 버린 상태에서 통보를 해.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았어. 그래서 아, 깜빡했네 하고 통보를 나중에 했어요. 저 그냥 2년 더 연장할게요. 기존 가격대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안 된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임차인한테 계약갱신 요구권을 줬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줬는데, 그럼 이거를 내가 몇 번이나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자, 한 번만 됩니다. 한 번. 그러니까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는 안 되는 거고 최대가 2 플러스 2입니다. 자, 그럼 내가 4년을 살았어요. 2 더하기 2로 살았어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내가 더 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약갱신 요구는 못하고 과거처럼 이제 시세대로 재계약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나가든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0년 12월 10일 이후로는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 가능 기간이 변경됩니다. 이거는 이제 법이 또 바뀐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6월 9일에 바뀌었거든요. 아까까지는 1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0년 12월 10일 이후로는 두 달 전에 통보를 하라는 걸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게 12월 10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뭐 자동 연장되든지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뭐 헷갈릴 만한 부분은 없어요. 왜냐면 22년도쯤부터 내가 두 달 전에 통보를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그냥 만기 한 달 전에까지만 통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냥 나는 속편하게 계약 만료한 두 달 전부터는 그냥 더 살지 아니면 나갈지를 주인한테 통보를 하자 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자, 그 3-1 뭐 3-2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붙는데 그냥 나는 앞으로 그냥 두 달 전에 통보하자 라고 그냥 기억하고 계시는 게 제일 쉬울 거예요. 괜히 뭐 한 달 전 뭐 언제부터 두 달 전 이거를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두 달 전에 넉넉하게 통보를 하세요. 요번에 법이 바뀌었는데 법이 바뀔 때 당시에 계약 만료가 1개월이 채 안 남았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이번에 법이 바뀌었는데 법이 바뀔 때 기준으로 나는 한 달 이상 남았어요. 한 달 이상. 그러면 나는 한 달 전까지만 통보하면 되니까 법 바뀌자마자 저 2년 더 살게요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법이 바뀐 딱 날 기준으로 계약 기간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삿짐 센터 계약하고 지금 짐 싸서 어디 이사 가야지라고 마음 먹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어떻게 2년 더 살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나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가 또 분쟁, 질문 5번. 자, 법이 바뀐다고 이미 예고가 됐었어요. 왜냐면 법이 막 발의가 되고 뭐 통과되네 안 되네 하면서 막 언론에 막 나왔기 때문에 법 개정하기 전에 임대인들이 임차인한테 너 나가세요. 임차인 나가세요. 저 재계약 안 할 겁니다. 저는 무조건 나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해서 내용 증명 보내고 막 통보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새로운 임차인을 아예 구해다가 계약까지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법 개정 직전에 그 혼란스러운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개정이 됐는데 법 개정 날 기준으로는 나는 한 달 이상 남았어.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법만 보면은 지금 저는 계약갱신을 해도 돼. 그런데 내 집에 이미 들어오기로 한 새로운 세입자가 이미 계약서까지 쓴 거야. 그리고 계약금까지 냈어. 그래서 이미 계약이 다 끝나버린 거야. 법 개정 전에. 그런 경우에는 이 새로운 세입자, 제3자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라 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임대인이 내가 사는 집에 새로운 임차인을 이미 구해가지고 계약서까지 썼다. 계약서까지 쓰고 계약금도 냈고 나 말고 여기 들어올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을 피해줄 수는 없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뭐냐면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2 플러스 2니까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세입자들 중에는 그냥 계속 산 사람들이 있어요. 뭐 2년만 살고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집에 이미 한 4년 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여기 그냥 계속 뭐 시세대로 올려주면서 뭐 6년, 7년, 8년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세를 10년 동안 한 집에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미 4년을 꽉 채웠는데 여기서 계약갱신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까? 2 플러스 2가 이미 초과했는데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된다 이겁니다. 된다. 이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것 자체가 이번에 새로 주는 권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과거에 몇 년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플러스 2를 할 수 있다는 거야. 플러스 2.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고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기존에는 묵시적 갱신밖에 없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는 건 뭐냐면 임차인도 나간다 안 나간다 말을 안 하고 임대인도 나간다 안 나간다 말을 안 했을 경우 그냥 서로 그냥 묵시적으로 그냥
서로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뭐 더 살겠지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간 계약 종료 날짜가 넘어가 버리는 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됐다면 임차인은 자동으로 2년 연장이 됩니다. 기존 법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2 플러스 2 그러니까 플러스 2 권리를 줬는데 이거는 계약 갱신 요구권인 거고 기존에 묵시적 갱신으로 그냥 이 2 플러스 2 4년 차로 내가 살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임대인들이 야, 너 어차피 2 플러스 2 이미 4년 썼잖아. 그러니까 나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아니다. 나는 새로운 권리가 생긴 거다.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아직 플러스 2라는 이 쿠폰이 남아있다. 이걸 난 더 쓰겠다 라고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복잡한데 찬찬히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듣고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자, 8번 질문.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쓰기로 특약을 썼어. 나는 무조건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년만 살고 무조건 나갈게요 라고 계약에 특약까지 넣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은 강행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행규정. 그래서 임차인한테 불리한 거는 특약을 써도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차인이 엄연한 권리죠. 묵시적 계약갱신도 권리고 계약갱신 요구권도 권리인데 이 두 가지 권리를 못 쓰게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9번. 임차인이 계약 만료 기간에 맞춰가지고 나가기로 했어요. 나가기로 했는데 이를 중간에 번복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요게 되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뭐냐. 임차인이 원래 한 만기 한 3개월 전쯤이요. 3개월 전쯤에 임대인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임차인님 어떻게 뭐 더 사실 거예요? 아니면은 뭐 나가실래요? 그런데 임차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 저 그러면은 저는 이사 가려고요. 제가 저기 뭐 다른 집으로 좀 갈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나가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새로운 세입자 구하세요. 그럼 임대인이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집 좀 잘 좀 보여주세요. 네, 중개사들한테 내놓을게요. 라고 서로 합의가 끝났어요. 합의가 끝났고 임대인은 이제 임차인들을 막 구하고 있습니다. 구해가지고 임차인하고 이제 계약서를 썼어. 임차인이 3개월 전에 이제 자기 나가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계약서를 썼는데 임차인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변을 알아보니까 갈만한 집이 없는 거야. 우리 집만한 가격이 없네. 나는 여기서 플러스 2 쿠폰을 쓰면은 기존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2년을 더 살 수가 있는데 내가 나간다고 말을 했지만 마음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번복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번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계약자가 있는데 이 계약자한테 내가 계약금도 받았어. 근데 임차인이 번복하잖아요? 그러면 행사할 수 있다고 지금 정부가 해설집을 지금 발간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엄청나게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라면 이 내용이 만약에 뭐 위헌이라거나 뭐 임대인이 이걸 따라야 된다라고 만약에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난다고 치면 이제 임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재 1개월 전까지 그 계약갱신 요구권을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미리 물어봅니다. 한 두 달 전에 물어보죠. 나가실 거 맞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네 나갈 겁니다. 그럼 이제 한 달 전에 만기 한 달 전에 또 물어봐야 돼. 그때까지는 절대 계약서 쓰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하고 계약서를 쓰시면 안 돼. 만기 1개월 딱 되는 날 전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나가시는 거 맞죠?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확실하게 나가시는 거라고 알고 제가 계약을 하는 거에 동의합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 그러고 나서 임차인이 네 나가는 거 맞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날 새로운 세입자랑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받으셔야 된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번복해도 행사할 수 있다고 지금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되게 문제가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 달 안에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달 전쯤부터 집을 막 보여주긴 하지만 계약을 할 수는 없어요. 계약은 한 달 미만 남은 날짜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번복하는 거를 봐준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냥 사인 간의 거래가 이제 뒤흔들리는 건데 이 부분을 어쨌든 이렇게 정부가 해석을 했습니다. 자,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 대해서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계약 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임대인이 이제 나는 너랑 재계약할 생각이 없으니까 집을 비워주세요 라고 내용 증명도 보내고 뭐 전화도 했고 뭐 문자도 보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나랑 재계약할 생각이 없다 라고 하니까 나 나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다.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법에 정해져 있는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임차인이 쓰고 싶으면은 플러스 2는 되는 겁니다. 자, 11번. 계약갱신 요구권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2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이제 2년을 더 살겠구나. 그럼 나는 전세금을 2년 뒤에 빼줘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뭐냐?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쓰죠? 그럼 플러스 2가 되는데 무조건 2년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냐?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간에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2년을 우선 계약하고 플러스 2 쿠폰을 썼는데 한 1년 살다가 나가고 싶어. 그러면은 임대인한테 저 그냥 중간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계약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조건 플러스 2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해지의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아 플러스 2년 뒤, 2년 뒤에 전세 계약을 하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임차인이 원하면 통보가 되는 순간 3개월 뒤에는 돈을 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해지 통보를 딱 하면 3개월 안에 돈 세입자를 빨리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묵시적 계약갱신도 이런 조건이거든요.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2년 연장이 될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간에 해지하고 나갈 수가 있는데 이 계약갱신 요구권에다가도 그거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좀 과한 거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아니 플러스 2년을 요구하는 거는 임차인 보호 권리는 맞는데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아 그럼 이 사람이 최소 2년은 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어떤 이 자금 운용의 여유치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통보만 하면 3개월 안에 돈을 빼줘야 된다는 거. 근데 이걸 거절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임대인은 이 부분도 또 문제가 많이들 될 겁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최초에 체결했을 때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어요. 근데 2년 살고 싶어 막 이럴 수 있잖아요. 1년 반 막 1년 이상 막 살고 싶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기존 법에도 있던 겁니다. 뭐냐, 전세든 월세든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이 최소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6개월짜리 계약을 했더라도 무조건 2년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년 계약만 했으니까 1 플러스 2가 돼서 3년이 되는 게 아니고 1년짜리 계약을 했어도 자동으로 2년은 무조건 사는 거고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연장이 되고 여기서 플러스 2를 더 쓸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면 돼요. 임차인은 여기서 플러스 2를 쓴 다음에 무조건 4년을 사는 게 아니고 중간에 내가 나가고 싶으면은 나가도 되는 거예요. 통보하고 3개월 뒤에 전세금 받고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들한테 상당히 많은 권리를 주는 거죠. 자, 13번. 계약갱신 청구권을 하는데 어떤 뭐 방식이 있습니까?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뭐 말로 하셔도 되고 문자로 보내도 되고 이메일로 다 되는데 가능하면 분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라고 이제 정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이걸 보면 문제가 많을 것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용 증명을 보내라. 근데 살면서 내용 증명 한 번도 안 보내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체국이 좀 바빠지겠죠. 내용 증명은 이제 인터넷으로도 보낼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 가능하면 내용 증명도 보내시고 뭐 문자로도 꼭 남겨놓으시고 통화도 녹음을 하는 게 서로 좋습니다. 임대인도 좋고 임차인도 좋고요. 그래서 아이폰 쓰는 거 별로 안 좋다. 갤럭시가 많이 팔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임차인의 권리인데 그러면 이제 임대인들은 어떤 거를 할 수 있는가? 자, 임대인은 이제 갱신을 거절하는 것밖에 못 하겠죠. 이제 웬만하면 거절을 못 하는 거고 자동으로 플러스 2가 되는데 요러요러한 경우에는 거절할 수가 있다. 자, 첫 번째가 이거죠. 두 달분 차임을 연체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세.
근데 이게 두 달이 연속할 필요는 없고 뜨문뜨문 두 달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두 달치 월세가 밀렸으면 계약 해지를 통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전세가 많아질 게 왜 그러냐면 올 전세, 그냥 생 전세는 이 차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임을 연체한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1호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억 전세 이렇게 내놓는 게 아니고 뭐 9억에 40, 9억에 50 뭐 이런 식으로 그 임대인들이 반전세를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그 월세를 따박따박 안 내시면 내가 살다 보면 실수로 두 달치를 밀릴 수도 있잖아요. 뭐 자동이체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계좌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체가 살짝 안 됐어. 근데 임대인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야. 임대인은 안 알려주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랬는데 이기가 밀려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계약 거절 사유가 된다는 거죠.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되고 거기다가 계약 해지 사유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들 임대인들이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어떻게든 월세를 붙이려고 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뭐 임차인이 뭐 거짓말한 경우 뭐 이런 건 뭐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보상을 뭐 주기로 한 경우, 뭐 이사비를 준다든지 너가 나가주면은 중개비랑 이사비를 줄게 뭐 이런 정도 어떤 뭐 합당한 보상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합의가 됐다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전전세 준 경우 이런 거 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을 막 파손한 경우 이런 것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약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이제 앞으로 전세를 주실 때 특약에 예를 들어 계약 만기 뭐 한 달 전, 계약 만기 두 달 전 집을 보여줘라.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하에 내부를 확인하고 파손된 부위가 있는지를 뭐 검증하는 일을 서로 동의한다. 뭐 이런 특약을 하나 넣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쓸 때쯤 됐을 때 그 특약 7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 집에 가서 집을 검증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셨죠? 그러니까 이 동의한 거를 근거로 제가 몇 월 며칠 날 가겠습니다. 체크리스트 들고 갈 테니까 같이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죠. 라고 하면서 확인을 또 해야 돼. 서로 힘든 거죠. 서로 힘들어. 지금까지는 그냥 아예 내보기에 사세요 뭐 이러고 그냥 살았지만 이제는 안 돼. 왜냐면 임대인들은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연장을 해줄 때 해주더라도 집 내부를 확인을 하고 연장을 해주려고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임차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뭐 재건축 같은 거 이런 거 될 때는 어쩔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요거, 요 8호 있죠? 8호 임대인의 직계존속, 그러니까 뭐 가족을 말합니다. 가족들 위아래 뭐 아빠, 할아버지, 뭐 아들, 손자 요 직계가족들을 말하는데, 임대인의 직계가족들이 이 집에 실거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가 없고 무조건 나가셔야 됩니다. 다음 9번, 뭐 그 밖에 기타 뭐 알 수 없는 사유로, 중대한 사유로 뭔가 문제가 있다면은 거절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인테리어를 막 자기 마음대로 했다거나 아니면 뭐 내부에 뭐 벽을 막 없애버리고 뭐 임대인의 동의 없이 뭐 자기 마음대로 막 고쳤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행위를 임차인이 했다면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으로 임대인들은 전세를 주실 때는 뭐 월세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계약 만료 몇 월 전 그때는 내부를 무조건 확인한다. 서로 동의한다.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한다라고 뭐 특약 같은 걸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야지 이런 거절 사유를 쓸 수 있지. 사실 임차인이 집을 안 보여주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들도 생각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 존비 속에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살 건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살 건데요, 제 손자가 살 건데요 하면서 실제 실거주 한다 그러면 임차인들은 비워줘야 됩니다. 이 비워줘야 된다는 거의 의미를 임차인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안 비워주고 버티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큰코 다칩니다. 지금 임차인들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분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모르겠고요. 그냥 저살 거예요. 막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겼다고 그냥 어떻게든 살아볼게요. 뭐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소송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소송 들어오고 이제 명도소송, 뭐 이제 강제집행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보증금을 임대인한테 준 상태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당하면 거의 뭐100% 지게 될 겁니다. 이제 뭐 증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면 지게 되면은 그 보증금에서 그 비용이 다 까집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임대인들하고 그냥 무조건 막 나는 모르겠고 나는 무조건 버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사유가 있다 그러면 우선은 나온 다음에 뭔가 판단을 하셔야지 무조건 버티시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어쨌든 그래서 자기 가족이 살 거니까 나가주세요 해서 내가 나와버렸어.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임대인이 한 3개월, 5개월만 아버지가 잠깐 살더니 제3자한테 전세를 또 줘버린 거예요. 시세대로. 이런 경우에 어떡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 집에 다시 들어가는 건안 되지만 내가 원래 2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플러스 2 쿠폰이 있었는데 이 쿠폰을 내가 못 썼으니까 쿠폰 비용을 내놔라 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액은 뭐 월세의 뭐 3배 뭐 아니면은 뭐 내가 입은 손해액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월세의 차익의 뭐 2년치 뭐 이거 중에 하여간 큰거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런 일이 생기고 나면 그때 이제 뭐 어차피 뭐 변호사나 법무사를 써야 되니까 그때 이제 알아보시면 되는 거고 핵심은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나와야 되긴 하는데 이 사람들이 2년을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안 됩니다. 2년간은 실제 거기 거주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밝혀냈다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어. 근데 그 임대인이 제3자한테 빌려준 거야. 그래가지고 임차인이 열받아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지는 경우가 있어. 뭐냐? 아니, 아버지한테 빌려드렸는데 아버지가 실거주를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야. 이런 경우. 이런 거는 어떻게 불가항력적이잖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실 줄 어떻게 알았어? 몰랐잖아. 그러니까 2년을 사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를 다시 들어오게 살순 없으니까 손해배상은 면제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해외로 주재원이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이걸 악용한다 그러면 임대인의 뭐 가족 중에 해외로 이제 발령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 집에 잠깐 넣었다가 해외로 보내버려. 그래 버리면은 몇달 만에 다시 새로 이제 맞출 수는 있겠죠. 요 사망은 어떻게 방법이 없지만 해외 주재원 요거는 어떻게 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서울 강남 쪽 이런 데들은 이제 해외로 뭐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쪽에서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꼼수 부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다. 실제로 살기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 빈집이더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임차인한테 이미 나는 이 집에서 떠났지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생각난 거야. 한 6개월 정도 지났어. 이사 간지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마침 옛날 동네로 뭐갈 일이 있었어. 그러면은 나 오늘 좀 시간 좀 남는데 동사무소 들려가지고 전입세대 열람 좀 떼볼까? 그래서 한번 떼봤던 거야.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자기 그 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아무도 안 살아. 전입신고 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이걸 딱 들고 관리실을 간 거죠. 관리실을 가가지고 나 여기 몇동몇호 살던 누굽니다. 그 집에 지금 사람 살아요 안 살아요? 빨리 대답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관리소에서 알려줘. 근데 물값이 하나도 안 나와. 전기세가 안 나와. 이게 사람 사는 집이 아니야. 딱 봐도. 야, 이거 잡았다. 내가 드디어 잡았다. 그러면 이제 뭐 합니까? 이제 그날 밤에 카메라 들고 핸드폰 들고 이제 다시 그 집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이제 발코니를 찍죠. 창문을 찍고 불이 꺼져 있는 거 찍죠. 그 다음에 밤한 9시, 10시쯤에 집으로 갑니다. 막 둥둥둥둥 막 두들겨. 둥둥둥둥둥둥. 안 나오죠. 드디어 잡았다, 내가. 이제 옆집 벨 누릅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저 6개월 전까지 살던 저기 뭐 누구 애기 아빠인데 저기 이제 잠깐만 좀 말씀 좀 여쭐게요. 아유 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여기 왜 오셨어? 이사 간줄 알았는데. 아이 그게 아니고 여기 옆집 사람 안 살죠? 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왜요? 아니 여기 주인이 산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사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아무도 안 사는 것 같아요. 여기 관리소 보니까 전기세도 안 나오고 물값도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아무 전입신고도 없어. 아니 나는 몰라, 나는 몰라. 아니 그냥 뭐 두 분이서 알아서 해결해 하고 문 닫고 딱 들어가. 그거 다 녹음했죠? 이제 어떡합니까? 법무사를 찾아갑니다. 법무사 찾아가가지고 제가 요러요러요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좋아요. 자 우선 그러면 한번 소송 한번 들어가 보죠. 그렇게 해서 소송을 걸 것 같아. 이제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뭐 임차인의 권리라고 지금 법에 이렇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임차인이 뭐 과한 건 아니에요. 아니 법에 있는 권리를 챙기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권리를 주는 게 맞는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은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제 권리가 생겼으니까 권리는 당연히 챙기셔야죠. 그러니까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허위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요것도 애매해요. Q5번 요거 애매한 게 보세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했어요. 아까 제가 말한 그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공실로 비워둔 거야. 이게 제가 말한 거죠. 그래서 주인이 살겠다고 해놓고서는 빈집으로 비워뒀으니까 임차인이 막 아까 막 증거를 막 모았죠? 증거를 모아가지고 소송을 한다 이거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가 되게 애매하게 써놨어요. 뭐냐? 자, 갱신 거절을 한 후에 공실로 비워둔 게 허위죠. 이건 허위잖아요. 원래는 실거주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허위로 한 경우에는 민법에 있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써놨어요. 공실로 비워두는 경우에는 민법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제3자한테 임대한 건 없다. 그러니까 이번 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아니라는 거야. 어?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제가 읽어보면서도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은 이겁니다. 이거를 지금 손해배상을 받으라는 건데 이거에 해당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집을 비워둬도 주임법에서 손해배상은 못 받는데 민법에서는 일반 불법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불법 행위가 뭐냐면은 민법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국민 생활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를 주면은 보상을 해야 된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남한테 피해를 주면은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에 위배가 되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보상을 하라는 거야? 어떻게? 그게 없어요. 그걸 정한 게 이거잖아요. 이거. 근데 이거엔 해당이 안 돼. 자, 그 말은 뭐겠습니까? 판사가 알아서 정하라. 자, 집을 공실로 비워둔 경우에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입주를 하려고 집을 고쳐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했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공실로 둘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지금 뭐 장례 치르고 있는데 지금 뭐 임차인 구해요?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집을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그 견적 받고 있어. 그러면 견적을 몇 달 동안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아니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싶은데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업체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여기 업체 받았다가 아 이게 좀 별로다 해가지고 또 다른 업체 또 견적 받고 있어. 근데 또 여기도 또 별로네 해가지고 또 다른 데 견적 받고 있어.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견적을 받는 경우에는 공실로 비워놔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망한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그러면 언제까지냐?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셔서 충격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빌려줘야 되는 거냐, 안 빌려줘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골치 아파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사법부의 판례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해도 인테리어 견적을 받을 것 같아. 인테리어 견적을 받고 있으면 되잖아요. 벽지 견적 받고, 장판 견적 받고, 마음에 안 드네 하고 다른 데 또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받고 있어. 그러면 임차인이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6개월 만에 연락이 와서 아니 왜 집을 비워놨어요? 저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라고 하시면은 어 그러세요? 그러면 뭐 저는 지금 인테리어 견적 받고 있는 중이니까 제가 바빠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지금 다툼이라면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어렵다. 이런 거는 이제 판사들이 이제 판결을 할 텐데 쉬운 얘기는 아니고 거기다가 민법에서 말하는 일반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피해액이 발생한 건지에 대해서도 또 골치 아플 것 같다. 자 이제 법인 얘기들도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법인 소유의 주택에 이제 뭐 대표가 들어온다든지 직원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갱신 거절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인 대표가 자기가 들어와서 살 테니까 나가세요라는 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건 돼요. 법인 대표가 그 집을 자기가 개인 명의로 바꿔요. 법인 거를 자기 이름으로 바꾼 다음에 자기가 들어올 거예요. 이러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법인 자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안 되는데 법인 대표가 이 집을 사버리면 사서 자기가 들어온다는 건 된다는 거죠. 그거에 착각이 없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상한 제한은 언제 적용이 됩니까? 이거는 이 기존의 계약이 플러스 2 쿠폰을 쓰는 경우에는 이 5% 이상을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5% 이내에서만 올리셔야 돼요.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게 아닌 그냥 새로운 계약일 경우에는 상한의 제한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은 거절하기도 힘들거니와 전세나 월세를 5% 이내에서 올려야 되니까 여러모로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대인들은 어떻게든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못 쓰게 하려고 할 거고요. 임차인들은 어떻게든 이걸 쓰려고 할 거예요. 그런 다툼이 앞으로 많아질 거다. 자, 갱신 시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올려줘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다. 자, 5% 이내 범위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짧은데 임대인을 해보신 분들이거나 임차로 살아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가 됩니까? 아니 임차인과 임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서로 협의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집을 보여주는 단계 이럴 때야 서로 협의가 되죠. 그런데 이미 살고 있는 사람하고 주인하고 서로 협의가 됩니까? 안 되죠. 도배를 하나 찢어놔도 제가 안 찢었는데요? 이러는 임차인하고 임대인은 뭔 소리야, 내가 옛날에 이거 여기 다 고쳐놨는데 당신네 아들내미가 찢은 거 아니야? 라고 서로 싸우는데, 아니 여기 시세가 얼만데 5% 당연히 올려야지 라는 임대인하고, 아니요 옆집은 그대로 계약했던데요? 라고 하면서 서로 싸울 텐데, 이게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기는 힘든 부분이다. 이거는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로 갑니다. 너무 많죠? 너무 많아. 자,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못 올리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똑같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서 증액을 할 수는 있다 라고 이렇게 가볍게 써놨는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임차인이 못 올려주겠다고 하는데 임대인은 올려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뭐 통장에서 강제로 돈을 인출해요? 이럴 권한이 없잖아. 문 열고 들어가서 뭐 TV를 압류합니까? 뭐 5% 안 올려주시면 TV 가져갑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니 임차인이 거절을 하는데 임대인이 무슨 협의를 해요? 협의를. 이건 안 돼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분쟁조정위원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분쟁 조정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자, 오히려 이 부분이 또 문제는 아니고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2 플러스 2니까 플러스 2 쿠폰을 쓰는 경우에는 5% 이내로만 올려야 돼. 그런데 서로 합의가 되면 5%를 초과해서 올려도 됩니다. 대신에 그런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은 안 쓴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5%를 못 올리는 건 아닌데 5% 초과해서 올리고 싶으면 서로 합의하면 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계약갱신 요구권 쓴 걸로 칩시다 라고 특약을 써도 안 돼요. 그냥 새로운 계약인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임차인 분들이 야 이렇게 되면 나는 앞으로 살기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인기 있는 지역들은 이럴 바에는 임대인이 자기 가족을 넣어버릴 겁니다. 자기 가족을 넣어버려요. 자기 이 집에다가 어떻게든 돈을 끌어다가 전세금 빼주고 자기 가족을 넣는 집들이 나타날 거예요. 모든 전세집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뭐 몇 퍼센트 그 전세 물량의 상당수들은 자기 가족들을 넣거나 자기가 막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 임차인들 입장에서 나가는 거는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여기 살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 그러면 저는 그냥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쓸 테니까 사장님도 막 들어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시세대로 제가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저 여기서 더 살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그냥 시세대로 받으시면 굳이 여기 안 들어오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사 가는 거 좀 싫고 애도 키워야 되고 사장님도 새로 또 세입자 받으면 또 어려우니까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뭐 시세대로 올리시죠. 그렇게 하면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대신에 계약갱신 청구권은 남아있다. 이런 임차인 없다고요? 많아요. 대치동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대치동, 목동,
뭐 노원, 중계 뭐 이런데 학군 좋은 데들, 애가 무조건 학교를 더 다녀야 되는데 이런 데들 있죠. 그런 데들은 그냥 시세대로 올려주고 2년 더 살고서 나갈게요 하는 데들도 나타날 겁니다. 자, 계약갱신 요건 행사를 했어요. 했는데도 서로 합의하면 5% 넘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순간 무조건 5% 제한이 생겨요. 그러니까 시세대로 올려주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안 쓰고 그냥 신규 계약이 되는 거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버리면 5%로 탁 막혀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머리싸움 하게 되네. 자, 어떻게 계약갱신 청구권 쓰실 거예요? 저 쓸 생각 있는데요. 그래? 그러면 나가세요. 저 들어갈 테니까. 아, 그러면 저, 아니요. 저 안 쓰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시세대로 계약하실 거예요? 시세대로 계약할 생각도 있는데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저 뭐 시세 지금 20% 올랐으니까 20% 주셔야죠. 아, 그건 너무 센데? 그러면 저 그냥 계약해진 청구권 쓸게요. 그래요? 그럼 저 그냥 제가 들어갈 테니까 나가세요. 뭐 이렇게 지금 서로 막 지금 막 가위바위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싸움이 날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썼다면 5% 이하로만 갈 것이다. 그냥 서로 막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야. 아니 사장님, 그럼 진짜 저 전세금 빼주고 들어오실 돈 있으세요? 자신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봐 임차인이. 아, 제가 어떻게든 제가 사채를 끌어가지고도 제가 돈 빼드릴 테니까 나가세요. 아니면은 20% 올려주시든지. 자, 내용 증명 제가 보내겠습니다. 그래, 한번 보내보세요. 제가 한번 받아보고 생각할 테니까. 그러면 진짜 와.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저는 실거주 한다는 거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꾸로 내용 증명을 또 보내. 그러면은 임대인이, 저는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고 저희 부모님을 요번에 살게 할 거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요번에 집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들어갈 테니까 집을 몇월 며칠까지 비워주세요 라고 내용 증명을 또 보내.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막 거기서 막 머리가 아프죠? 어떡하지? 20%를 올려줄까? 아니면 여기서 지금 버티고 명도소송 한번 가볼까? 서로 싸우라는 얘기야 이거는.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 개정법 시행 전 이미 5% 초과 증액해서 연장 계약에 합의한 경우에 이미 연장을 해버렸어요. 해버렸는데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에서 임대료를 5% 범위 내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후에 이미 나는 한 10%를 올려버렸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버려 이번에 법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됩니다. 자, 이게 문제죠. 행사가 가능하다고 지금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계약을 합의했어. 얼마 올려주기로 합의했는데 법이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그랬더니 임차인이, 저 기존 계약은 다 무효고요. 저 다시 하겠습니다. 저 그냥 5% 이내로만 갈게요. 이렇게 지금 소급해서 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또 혼란이 오겠죠? 그러면은 기존의 계약은 뭐냐 이거죠. 기존에 서로 합의한 계약은 다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고 그냥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임차인이 나타난다고 치면 임대인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저 그러면 차라리 제가 들어갈 테니까 나가세요. 나가라고 하면서 여기서 감정싸움 붙는 거야. 감정싸움. 아, 좋아요. 좋아. 그럼 나가. 나가세요. 제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제가 열받아서라도 들어갈 테니까 나가세요. 몇월 며칠까지 비우세요. 이렇게 해버리겠죠.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런 걸 쓰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정부의 해석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쓴다면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 있나요? 왜냐면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전세를 또 주는 거는 너무 어려워지니까 조금이라도 반전세로 돌리고 싶을 텐데 요때 이게 가능합니까? 라는 건데 결론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임차인의 동의 없으면 할 수가 없다. 기존 계약이 그대로 연장된다. 그대로 다시 재계약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전세면 다시 전세고 반전세면 다시 반전세고 월세면 월세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2.5%로 낮춰지면은 기존 계약도 적용됩니까? 기존의 임대차도 적용은 하지만 새로, 그러니까 시행 후에 되는 것부터 적용이다. 그러니까 이게 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미 법 개정하기 전에 뭐 이미 그 전환을 한 건 어쩔 수가 없고 개정 이후에 전환하는 건부터는 다 2.5%로 소급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건 뭐 크게 필요는 없는 것들인데 뭐 한번 보죠. 주택은 뭡니까? 그럼 도대체 주택이라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사람이 사는 데는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전입신고하면은 다 주택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무허가 건물도 주택으로 치거든요. 그리고 무허가 건물에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뭔가 잠깐 사는 그런 데가 아니고 실제 생활을 한다면 주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은 다 이 보호법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제가 설명드린 것만 봐도 되게 복잡하죠. 복잡하고 뭔가 막 분쟁이 있을 것 같고 서로 막 패를 까고 막 네가 가위를 냈어 내가 주먹을 낼게 그럼 나는 보자기를 내지 뭐 이러고 있을 것 같으니까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콜센터도 운영하고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LH나 감정원에도 이렇게 방문 상담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상담을 하고 뭔가 이제 최소한의 분쟁으로 가자라고 이제 이런 제도, 그러니까 이런 기구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이용을 해보시고. 자,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싸울 거 아닙니까? 거기다 이게 돈이 엮여 있고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산권에 대한 분쟁이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우게 되는데 그러면 다 소송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거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약간 조금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해가지고 이런 곳들이 있는데 실제로 전화를 해보면은 되게 바빠요. 바쁘고 이렇게 연락이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들을 좀 규모를 키우겠다. 그래서 임대차 관련해서 서로 소송으로 가는 그런 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처리하겠다라는 거고요. 조정 절차는 뭐 60일 이내에서 뭐 최대 뭐 30일 추가까지로 해가지고 뭐 3달 안에 끝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분쟁이라는 게 생기면은 서로 이제 마음이 복잡해지는데 최대한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누가 이기든 지든 빨리 결정이 나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는 게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 뭐 이런 거 가고 그러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 큰 돈 들어가면 또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또 포기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수수료 자체는 뭐 그렇게 비싸지가 않으니까 뭐 예를 들어 전세가 뭐 10억이다. 그러면은 10만 원 정도를 받고 분쟁 조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뭐 금액 자체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고 이제 조직이 충원이 많이 된다고 치면은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뭔가 싸움이 나면 서로 감정 싸움 하지 마시고 아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맡겨가지고 판결을 받자. 응? 너랑 나랑 서로 싸우게 되면 감정이 상하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국가에 한번 물어보자 라는 식으로 조금 이성적으로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조정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것도 이제 법을 개정해가지고 임대인이 뭐 무조건 막 거부하고 뭐 이런 게 안 되게 좀 바꿔놨어요. 이거는 제가 과거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조정이 결정이 나면 추세상 임차인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나올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물론 임차인이 말도 안 되는 뭔가 그런 이유로 무작정 막 버티기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임대인 편으로 나오겠지만 뭐 애매하면은 가능한 한 임차인 쪽으로 이렇게 우선해서 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은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결과가 나온 거는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뭐 억울하다고 이거를 뭐 거부하고 나는 뭐 본소송으로 간다 라고 해도 아마 이게 제도화가 되면은 소송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서 결과가 나오면 승복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최대한 감정싸움 안 하는 선에서 문제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이 법안과 이 정부의 해설집만 보면은 분쟁이 엄청 많게 돼 있어. 엄청 많을 거고 임대인들이 감정이 엄청 상하게 될 수밖에 없고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물론 자기 권리를 찾는 분도 있지만 자기 권리, 법을 그러니까 국민이 법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2년 더 살 건데요 뭔 소리입니까 하면서 무조건 막 나는 버틴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계약서 다 써가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려고 이사 날짜까지 정해놨는데 안 나간다고 버티는 사람도 나타날 거고 임대인들은 또 다른 식으로 또 악용하는 사람도 나타날 거고 어찌됐든 간에 이 임대차 시장에 혼란은 있을 수밖에 없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야
이렇게 머리 복잡하게 뭐하러 임대차를 주냐? 야, 그냥 우리 가족 살게 하자. 아니면 비워두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전월세 시장이 요동을 칠 것이다. 그리고 분쟁이 많아질 거고, 변호사들이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